토요일날 만난 뭐해 보통? 영화를 보러 가거나 평소에 루틴을 말해봐. 몇 시에 만나 일단? 늦게 퇴근하잖아요 저희. 9시 네, 뭐 9시쯤 퇴근해요. 이제 같이 집에 가요. 같이 집에 가고 가죠. 이제 빠이빠이 하면서 헤어져요. 헤어지고 전화하면서 헤어져요. 네, 그러고 나서 씻고 또 뭐 밥 먹을 거 있으면 먹고 그리고 연락하자 하고 연락을 해요. 그럼 이제 각자 쉬다가 자요 그냥. 그래요. 그게 뭐 평일 루틴이죠. 그게 평일 루틴이에요. 평일에는 뭐 데이트라고 부를 만한 게 거의 없네요. 그쵸, 평상시 연락 정도? 평일은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럼 오케이. 이제 유일하게 데이트를 할 수 있는 데가 주말. 그쵸. 토요일, 일요일인데 몇 시에 만나 일단? 일단 한 7, 8시쯤 만나요. 아침? 저녁? 밤? 왜 이렇게 늦게 만나? 왜 이렇게 만나? 이제 재승이 쉬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만나면 또 누워있어요 지금. 누워서 그 아이패드 거치대를 해놓고 넷플릭스 해주고 이렇게 누워서 하는데 저는 이제 워낙 에너지에 막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이에요. 그걸 몇 시까지? 그러다 자요. 이건 심하다. 다현 씨 만나서 그 희연 집에서 보통 만나요? 그렇죠. 계속 만나죠. 100번 중에 몇 번 만나요? 한 70%, 60%, 50%? 약간 70이에요, 60이에요. 많이 달라요. 얘기하세요, 정확히 얘기하세요. 70%, 68% 정도? 68% 정도는 희연 집에서 만나요. 아 그리고 이제 이게 하나 더 얘기하자면 네. 이제 재승님이 굉장히 에너지가 약한 스타일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일요일은 안 만납니다. 아 심각하다. 아줌마. 아 나 못 만나 그런 남자. 듣고 어디가 아프? 아 말씀하세요. 진짜 결혼이 체력이 약해서 생존에 대한 에너지가 찼으면 이제 그걸 이제 쓸 수 있는 시간 이제 타이밍이 왔으니까 그걸 이제 이현한테 쓰는 거예요. 과연 즐거운 어떻게 말할 것인가. 과연? 너무 웃기지 않아요? 다시 몇 시간 충전하고. 그렇다고 칩시다. 네, 약한 사람이 있으니까. 아, 그렇죠. 내가 토요일 날 정확히 몇 시에 일어나요? 이건 양심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몇 시에 일어나요? 정신 차리면 3, 4시예요. 3, 4시. 근데 이제 준비하고 나간다. 속속의 공주야. 그렇다 칩시다.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네, 빨리 해요. 네. 그거 와서 뭐 하십니까? 바로 자요. 그러니까 재승님 잠이 체력 보충의 힘인 거잖아. 원천인 거잖아. 그래서 몇 시에 일어나요? 3, 4시쯤.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할 걸 해요. 뭐 청소를 한다든가 빨래를 한다든가 이제 내 취미생활. 취미생활이 그냥 닌텐도 놀아야 되는 거라고요. 반신체 아니야? 저는 두 살 아니에요 지금? 아직 한마디 해서 해도 됩니까? 네. 이제 토요일 날 다이소 에스티쯤 만나요. 네. 막 놀다가 이제 영화를 볼 거 아니에요. 그 논다는 게 넷플릭스로? 넷플릭스. 아, 영화관도 아니었어요? 영화를 보다가 영화관 갈 때도 있고 한 세 번 정도? 근데 이제 아 진짜 이거 너무해. 영화를 보다가 12시에서 1시쯤에 갑자기 졸리대요. 그래서 가서 잔다고? 그래서 제가 희은 그래서 이제 내가 요즘 어떻게 하는지 얘기 좀 해줘야지. 근데 요즘은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잘못했다고 생각하나 봐요. 이제 요즘에 좀 아 여기저기 가자 뭐 라고 하는데 저한테 이제 맨날 이제 어디가 가고 싶냐 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아니 왜냐면 나는 침대 말고는 가고 싶은 곳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원하는 곳을 가야지. 근데 이제 그것도 문제인 게 진짜 정확히 내 논리랑 똑같지 않냐. 옛날에 내가 저랬던 것 같은데. 아, 너 지금도 그래. 무슨 바뀐 척 하고 있어. 제가 듣다 보니까 사실은 아 내가 이런 말 진짜 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희연이 다 양보하고 배려했던 부분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 지금 얘가 바다의 돌고래 잡고 싶어서 잡은 게 아니에요. 얘는 나가서 바다를 보고 싶은 애인데 희연이 그걸 좋아서 했다고 지금 약간 합리화를 하는 것 같아. 근데 어, 막상 해보니 재밌다라고 했겠지 예상. 역시 오 배려봉. 이게 아니라 내가 했던 말 똑같이 하네. 엄청 대단한 걸 바란 게 아니잖아. 그래 완전 사사소소한 들어. 이런 내가 뭐 아무것도 안 해준 것처럼. 매주가 힘들 수도 있긴 해 사실. 그러면 최소한 5대 5는 해야지. 한 주는 조금 넘어가고. 진짜 둘이 어쨌든 잘 해결하시기 원만하게 합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제로 뭐 나는 잘 못해. 내일은 잘 못해. 남걸 마시네. 남걸 난 쓰레기야. 될 줄 알고 와 빨리 와 이제
이리와. 이리와. 둘다 이리와. 이리와. 이재승 여기. 김현 여기. 이게 무슨 구두인지 알지? 뭔데요 이게? 이게 딱 싸웠대요. 사랑받은 데가 말 한마디 안 하고 있대요 지금. 사랑받은 데가 앉아 빨리 앉아 앉아. 이렇게 왜 싸웠어? 사랑받은 데가 내리 원톱하시네. 사랑받은 데 이러고 아 이게 찌니까 존나 웃기다. 이재승도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제 둘이 그 애들 있을 때 장난치듯 시작했다가 그렇게 하고 집에 가서 전화로 피튀기 싸우고 오늘 하루 종일 대화도 안 한 상태. 오늘 지금 처음 처음 지금 얘기하는 거라서 드릴게요. 일단 써? 상황을 먼저 설명을 하는 게 짧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보통 내가 만나는 시간이 너무 좋다. 만나기 힘들다. 이러고 시청에서 그냥 한 거. 한 거죠. 오케이. 자 여기 입장. 이런 단어를 사용해도 돼요. 네. 선심술듯이 네. 토요일 2, 3시에 일찍 만나서 네. 하자는 게 네. 제가 생각했을 때 그게 좀 서운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계속 대안을 제시하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토요일날 일찍 만나는 게 어때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은 그게 싫대요. 그래서 그러면 너는 어떤 게 좋아라고 물어봤는데 왜 나한테 자꾸 대안을 얘기하냐. 네가 또 대안을 갖고 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게, 여기서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게 좋아라고 안 했어요. 그럼 너가 다른 대안을 가져와봐. 그러니까 다른 대안을 갖고 오라고 얘기한 거지 거기서. 그러니까 내가 무슨 대안 제시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화를 내더라고요. 대안 그러면 일요일날은 어떠실까요? 금요일날 어떤가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아니 제가 무슨 컨텀을 받는 것도 아니고 여자친구가 데이트하고 싶다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게 좀 화를 내는 게 이해가 안 됐어. 솔로몬님 이 상황을 어떻게 당장 서로 재승도 나름대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다. 근데 어쨌든 그동안은 서로 느꼈을 때 희연이 더 많이 양보를 한 것 같다며. 네. 그동안은. 맞아요. 그래, 이번만큼은 재승이 그동안 너가 많이 배려한 거 나 분명히 알고 있어. 너를 안 좋아하는 건 아니고 그만큼 내 시간이 소중하고 그때 쉬어야 난 다음 주에 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 그 대신 토요일 날에는 진짜 내가 나도 진심을 다해서 너랑 같이 시간을 보낼게. 그 중간중간 대화를 많이 해나가자 라고 하면 되잖아 사실. 대안을 제시해가 아니고.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으면 어땠을 것 같아? 그럼 괜찮았을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희연은 지금 대안을 제시해서 말에 꽂힌 현타가 오는 거지. 왜냐면 진짜 데이트 구걸하는 사람도 아니고 나만 얘 좋아하는 거 듣고 그동안 나는 나름대로 배려를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당연히 속상하지. 재승인 치고 싶은 마음도 커. 그렇지만 맞아요. 희연을 좋아하는 마음도 크지. 그렇죠. 근데 그러면 희연이 좋아하는 걸 했을 때 희연이 좋아하면 그걸 본 기쁨도 커 안 커? 그죠. 치고 싶은 마음이 큰 건 이해해. 그럴 수 있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도 전 여자친구랑 헤어진 이유가 그거야 사실은. 나는 극복 못했지만 기둥이 근데 왜 그때 이렇게 못했어? 난 대승보다 좀 더 바쁘잖아. 나 옛날에 했던 거 많이 봤잖아. 케이크 사가고 어떤 날은 딸기 사가고. 나 정말 바쁘고 힘든데 너에 대한 내 마음은 여전히 커 를 표현만 하면 된다고. 그치? 근데 그거 살 때부터 내 두둑이가 좀 이거 난 땡큐. 우리끼리 했던 얘기를 하면 어떡해. 뭐야 지금? 아니 그게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아 얘가 나를 신경 쓰고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하면 그치? 귀여워하고 좋아한단 말이지. 진짜 얘가 이렇게까지 하는구나에 감동이 오는 거라. 그렇지. 그럼 4월 한 달 동안 데이트 코스 다 짜 대신. 네. 그걸 알았어? 어디 가평 놀러 가고 그래. 오 좋다. 알았어? 응. 그럼 만약에 그렇게 하면 막 때릴러. 그렇지. 스케줄 피드백. 진심을 다해서 하라고. 숙제하듯이 하지 말고. 그렇지. 최악의 상황. 여자 그러다가 진짜 마음 씌웠고 떠나갔다니까. 지쳤다 그러고. 이건 지금 액션 까는 거야. 지쳤다고 일부러 그러는 거야. 그럼 진짜 나중에 남자들 후회해. 이게 헤어지는 모든 남자들 과정이잖아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 헤어지기 전에 잘 하라고. 알았어? 말 한마디라도 진심을 다해서. 알았어? 맞아 이거? 희연이 잘 만들어달라고 했을 때 해준 거야. 참교육적으로 시켜달라고 해가지고. 아 지금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조리 있게 다 해줬어. 나는 배려를 해줬지만 너무 내가 희연의 소중함을 잘 몰랐던 것 같아. 또 너무 또 밴댕이 소갈댔지 마냥 나만 생각했던 것 같고 그동안 나를 위해서 희연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어, 재수는 인정이 빨랐어. 그렇지. 나 모르게 그렇지 물분을 삭혔던 그런 순간들. 그렇지. 차마 말하고 싶었는데 말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지금은 알게 됐고. 내가 비록 한 달 동안 뭐 스케줄 짠다고 하지만 물론 이것만으로도 그간의 그 서름이 해소되진 않겠지만 작은 이게 위로가 되길 바라면서 이게 제일 중요해. 희연을 좋아하는 내 마음은 엄청 큰데 앞으로도 표현을 많이 할 거고 그게 잘 느껴질 수 있도록, 느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할게. 오케이. 그래. 됐어? 네. 네, 한마디. 젠댕이 젠댕이 초갈딱지고 좀 내가 많이 지금까지 희생을 했지만 그렇지만 내가 어쨌든 그렇게 참고 희생했던 이유는 재승을 좋아해서니까 그거를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 나도 앞으로 그렇게 배려 해주는 만큼 나도 더 생각하고 배려할 수 있게 할게. 이제 둘 연락해. 네. 어? 케이크 왔어. 어? 대신 오늘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으세요? 끝난 느낌이야. 끝나고 맛있는 거 드시러 가실래요? 오늘 편집 끝입니다. 시영님만 웃고 있다. 소스 하나 넣어. 어 뭐야? 아 근데 가운데 조심하세요 밑에. 야 나는 진짜 참고로 오늘 한 끼를 안 먹었어. 일단 우리가 그때 찜닭 팔았잖아. 갈비찜? 아 갈비찜 팔았잖아. 쑥이네? 갈비찜에 똑같은 건데 다 다른 맛이야. 진짜? 이게 뭐냐? What is this? 잠깐만 뭐가 어떻게 다른 거야? 아 일단 이거부터 먹읍시다. 요거 언니들 요거 이건 닭이잖아. 이게 닭이야? 야 키꾸지 않다. 잘하네. 맛있어. 알잖아. 닭의 양념이 다 들어가 있어. 맞아. 이게 뭐죠? 로제? 로제. 와. 공격! 근데 양이 좀 이거 하나야? 하나야. 하나예요? 이것도 닭이잖아. 야 엄청 먹었는데. 아이고. 그 호불호 없는 로제 맛이 났다. 아 그래? 맞아. 저 두찜 진짜 좋아하는데. 두찜 양 너무 많아서 혼자 못 시켰거든요. 맞아, 두찜 양 너무 근데 이거 양 딱 괜찮을 것 같아. 얼마예요 1인분에? 그때 한번 갈 것 같아. 빨리 사라. 오와. 얼마? 8,900원. 나 사야겠다. 야 멜트 있다. 진짜 맛있다. 아니 그러니까. 가격을 들으니까 맛있어져. 만원 넘을 줄 알았는데. 그래 그 말이 맞다. 가격을 들으니까 확실히 맛있어져. 이리 가자. 이거 이거 그때 우리 직원들 전체 다 투표를 했는데 크래크림. 이게 원픽이 제일 많았어. 야 진짜? 너 너무 나온 게 아니네. 완전 개 제 스타일이에요. 야 맛있다. 개 제 스타일이야. 야 뜨거웠으면 진짜 훨씬 맛있다. 그러니까 좀 아쉬워. 야 근데 이게 나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맛있는 거 같아. 그치? 진짜 그거 맛있지. 나 이거 이 맛. 매콤해가지고. 솔직히 햇반 하나씩 들려주면 뭐랑 같이 먹을 거야. 나 이거. 당근 맛있다. 4개 사면 32,000원. 와 개 싸네. 이거 얼마라고 이것도? 두찜 한 번 시키면 3만 얼마인데. 그니까. 나 이거 3만 포 종류별로 4개 시켜도 진짜 3만이.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유통기한 1년. 와 진짜? 괜찮다. 너무 좋은데? 이제부터 갈비. 어 아는 맛. 갈비찜. 우리가 먹어본 그 맛. 나 매운 갈비찜 처음 먹어본데. 아 그냥 맛있어. 그지. 엄마가 한 거보다 맛있는 거 같아. 갈비찜 얼마예요? 갈비찜이 1,900원 이게. 몇 개? 이게 몇 개 팔렸지? 2만 개? 뭐야? 많이 팔렸구나. 8,000개. 와, 2만이 팔렸구나. 2만 개 정도 팔린 건데 사실 이슈가 몇 개 있었어요. 어? 이슈라고 하긴 좀 그런데 갈비찜에서 고기 냄새가 난다. 아 진짜? 근데 나 너무 맛있어. 사실 부사장님이나 좀 예민한 사람들이 몇 명 있었는데 우리는 진짜 못 느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개인마다 차이가 좀 있어서 맞아. 냄새가 날 수도 있다. 근데 이걸 근데 그게 저희가 진짜 장사 속을 팔려고 맛없는 걸 맛있다고 하지는 절대 안 해요. 근데 입맛에 개인에 따라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고 저희는 테스트할 때 크리에이터만 하는 게 아니고 직원들 다 해보고 다 맞췄을 때 어느 정도 넘어야 무조건 하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다 정말 맛있다고 했어. 사실 그랬었던 거라 뭐 저희 스스로는 좀 자신 있었다. 왜냐면 이게 우리 브랜드가 아니라서 사실 굳이 해줄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아! 5만원 이상 무료 배송이다. 와! 와 그럼 그래. 많이 사야겠네. 나 그럼 많이 살래. 우리 이번에 팔렸을 때 평점이 4.89점이야. 와! 나쁜 거지! 진짜 나쁜 거 맞아. 이게 근데 우리가 5점에 사실 만족할 건 아니고 그런 1점짜리 리뷰들에 좀 봐야 되는데 그게 가끔 한 분씩 냄새가 난다. 괜찮아. 그리고
핵이 찢겨져 있는 경우가 또 있었대. 아, 그런가? 아, 그거 어쩔 수 없지. 그럼 환불 다 해주지. 환불 해줘야지. 교환 당연히 다 해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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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로 보내줘. 그리고 정말 죄송한 것 중에 하나. 뼈장국이 마지막 배송일이 5월이에요. 사실 그때 사신 분들이. 아, 아직도 안 5월 5일인가? 아직도 안 왔다고? 안 빨리 첫째 땄네. 그러면 그 정도면 돼지도 안 잡은 거 아니야? 배송이 늦은 거는 사실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거기서 원래 음식하는 방법을 고집을 해야 돼. 그래야 맛이 그대로 난다 이거. 맞아. 그래서 그래갖고 가마솥 몇 개 더 사고 인력 더 채우고. 와 진짜? 어, 진짜 실제로 그러면은 전달받은 내용이야. 거기 사장님한테. 배송이 늦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가 강제적으로 어떻게 더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맛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고 우리는 좀 대기업 위주보다는 진짜 질은 좋은데 마케팅이 안 된 데를 살리는 게 일단 첫 번째 우리 유튜브에 좋은 그러네 배송이 완벽할 수가 없네 그래서 조금씩 미흡한 부분이 조금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포장이 뜯겨 있거나 배송이 좀 어떤 제품에 의해서는 오래 걸려 근데 이 갈비찜은 하나도 안 오래 걸렸어 맞아 바로 왔어 아 그리고 이번에 진짜 많은 분들이 요청하신 덧장터도 다시 죽지다가 또 돌아왔어? 네? 근데 계속하는 이유는 팔리니까 하는 거 아니야? 계속 팔리니까 그래서 가격도 7,900원으로 올랐었는데 여러분 이번에 7,500원으로 내요 가격도 그때보다 더 싸게 덧장터는 냄새 난다는 이슈 하나도 없었지 진짜 아예 없었어 덧장터 뭐 그래서 덧장터도 다시 오픈 이번에는 5만원 이상 무료 배송 가격도 정말 싼 가격이다 합니다 하여튼 오픈런 하시고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맛있어요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